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랙홀스 모형은 개념적으로는 바이노미알 모델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콜옵션 하나, 옵션 하나 팔고 헤지 레이쇼만큼의 기초자산을 사가지고 무형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그 무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무형 금리랑 같다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생겼지만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바이노미알 모델이나 블랙홀스 모델이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노미알 모델이 스텝 수가 많아지면 블랙홀스 모델에 개념적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블랙홀스 모델의 성질, 속성. 블랙홀스 모델은 S0 값이 커지면 콜옵션 값은 S0, 기초자산 값이 커질 때 가치가 있어지죠? 여러분, 콜옵션은 어디에 수렴한다고 그랬죠? 어디에 수렴하냐면 여기에 수렴합니다. 기초자산 값이 커질 때, 이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콜옵션의 로우 바운드예요, 말하자면. 기초자산 값이 커질 때 블랙홀스 모형으로 계산된 콜옵션 가격은 여기에 수렴합니다. 블랙홀스 모델에 의하면 콜옵션 가격이 뭐였죠? S0 곱하기 ND1 빼기 K2A-RT 곱하기 ND2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확률 값이 각각 1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기초자산이 커질 때. 그게 하나의 성질이에요. 이것도 1에 수렴하고 이것도 1에 수렴하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콜옵션의 로어 바운드, 이게 1이면 S0 빼기 행사하기 현재 가치인 이 로어 바운드의 콜옵션 가격은 수렴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커질 때 풋옵션 가격은 제로겠죠. 제로에 수렴한다. By the same token, 같은 원리에 의해서 풋옵션은 S0 가격이 작아질 때 기초자산 가격이 작아질 때 콜옵션 가격은 제로에 수렴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작아지면 콜옵션은 가치가 없어지죠. 대신 풋옵션 가격은 이렇게 수렴을 해요. 이게 바로 풋옵션의 로어 바운드였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배웠던 콜옵션, 풋옵션의 로어 바운드. 풋옵션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수렴한다. 유로피안 옵션의 경우는 이거 저기 아메리칸은 좀 복잡합니다. 저 풋옵션의 경우, 근데 유로피안 옵션의 경우는 이게 로어 바운드가 됩니다. 요것의 곡선이 요거고, 요것의 곡선이 아니라 요 바운드죠. 직선이 바로 요거고. 그 다음에 블랙홀스 모델에서도 이 뮤라고 하는 기초자산의 수익률, 평균값, 대수평균이었죠. 기초자산 S가 연속적으로 움직일 때 그 기초자산 S는 종종포 따라가는데 그것의 대수평균입니다. 기초자산 S의 수익률의 평균값. 이것은 이 공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아비추아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추아지 원리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저기 리스크 뉴트럴 모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사실 개념은 굉장히 딥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사실 뭐 몰라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블랙홀스 모델도 바이노미알 모델이랑 개념적으로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매 순간순간 옵션 하나 팔고 헤지 레이쇼만큼의 기초자산을 사가지고 무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것의 수익률은 무형 금리랑 같다 라고 놓고 풀었다는 점에선 바이노미알 모델이나 블랙홀스 모델이 수학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바이노미알 모델 얘기를 하면서 바이노미알 모델을 일반화시킨 게 뭐라고 그랬어요? 리스크 뉴트럴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노미알 모델이나 리스크 뉴트럴 모델이나 블랙홀스 모델이나 개념적으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리스크 뉴트럴 모델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아비트라지 개념 가지고 설명하는 모형, 모든 모형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리스크 뉴트럴 모형은 어떻게 옵션 가격 또는 파생 상품 가격을 계산한다고 했죠? 만기일에 예상되는 예상 가격,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리스크 뉴트럴 프라빌리티에 의한 만기일에 예상되는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현재 가치화 시키는데 그때 무형 금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옵션 얘기에서 잠깐 똑같은 파생 상품이지만 옵션이 아닌 선도 계약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아비트라지 얘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옵션이 아닌 곳에서도 리스크 뉴트럴 모델에 의한 파생 상품 가격 계산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선도 계약의 만기일 날 가치는 이거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무위험 금리를 적용했을 때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는 ST는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이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무위험 금리를 적용했을 때 이거를 무위험 금리로 현재 가치화 시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이 가격은 우리가 그 선도 선물 가격 배웠던 게 3주차에 배웠던가요? 그때 여러분이 배웠던 강의 노트를 좀 참조를 해보시면 그때 롱 포지션 취한 사람의 그러니까 선도 계약의 가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선도 계약의 가치는 F0 마이너스 K의 2의 마이너스 RT다. 근데 요거는 F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T가 그게 S0입니다. 빼기 K의 2의 마이너스 RT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에서 배웠던 선도 계약의 가치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 뉴트럴 모형을 적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리스크 뉴트럴 모형의 그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은 옵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파생 상품에 다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비트라지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맛보기, 이것도 재밌는 얘기지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plied volatility라는 얘기가 블랙숄즈 모형과 관련돼서 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내재 변동성입니다. 내재 변동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랙숄즈 모델을 하면 콜옵션 가격이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요? 풋옵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콜옵션은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콜옵션 가격은 S0 곱하기 ND1 빼기 K의 현재 가치 곱하기 ND2인데 D1, D2는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구하고 ND1, ND2는 확률값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의 의미는 이 콜옵션이 기초자산 가격에도 의존하고 행사 가격에도 의존하고 무형 금리에도 의존하고 만기까지 기간에도 의존하고 또 뭐에도 의존한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에도 의존한다는 거죠. 여기 변동성은 안 나오지만 이 D1, D2 계산하는데 변동성을 알아야지 D1, D2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치?